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디지털 노마드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여기는 강릉에 있는 커피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카페예요. 여기는 다른 거 무엇보다 라떼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라떼는 정말 자신 있는 곳이에요. 뭐제 가게처럼 이야기하네요. 1박 2일 정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짧잖아요, 여행 기간이. 근데 여기서 한번 라떼를 드시면 분명히 가기 전에 한번더 드시게 하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곳이니까 강릉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사양 잡스 채널이요.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채널이잖아요. 특히 티스토리로 애드센스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맛집이나 카페 혹은 여행지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게 너무 좀 생뚱맞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올리면서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맛집 영상에도 오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보시면서 상당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채널이 성장하려면 맛집 영상도 좀 봐주시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하는 그냥 폭력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맛집을 다니지만 디지털 노마드로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에 관한 정보를 좀 얻어가는 그 사람 이사양 잡스가 다니는 곳이니까 같이 간다고 했을 때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저랑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네, 티스토리 관련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티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채널의 취지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보시는데 거부감도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맛집 전문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맛을 표현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음식을 비싼 걸 먹어보고 좋은 걸 먹어봤자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또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서 맛이 있는 곳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맛 표현도 어려워요. 커피 먹으면서 향기가 좋고 부드럽고 뭐 이런 표현 말고 뭐 하겠습니까? 느낌상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스터 초밥왕에 보면 미스터 초밥왕이 쥔 초밥을 한 입 먹고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데요.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맛집 영상을 얘기하면서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팁들을 풀 테니까 맛집도 보시고 카페 소개도 보시고 또 애드센스나 구글 노출에 대한 팁들도 같이 얻어가실 수 있는 영상으로서 부담없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왔는데요. 여기 저희가 저 멀리 뭐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걸어서 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게 뒤에 골목에 차를 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세우고 오시면 됩니다. 내부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돼 있고 그리 넓지는 않은데 실제로 앉아서 조금 기다려 보니까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테이크아웃 하셔도 좋은데 제가 첫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잔에다 먹는 게 사실 진짜 맛있습니다. 종이 일회용 컵에 먹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긴 그렇지만 사람이 좀 없으면 잔에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영상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대회 수상 또 경력을 갖고 계신 곳인 것 같습니다. 참 저한테 그 디지털 노마드 관련해서 이런 거 어떻게 다 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사람이 급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업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이제 직업을 딱 그만두고 일로 뛰어들었는데 아시겠지만 블로그라는 직업이 엄청 유동적이잖아요. 막 수익이 없을 때도 있고 30일이 다가오고 카드값이 다가오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엄청 급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약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에서 강에 빠졌는데 악어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무리를 걸을 정도로 발을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못 봤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죠. 제가 몇 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는 오래 하는 사람이 그냥 왕입니다. 오래 하면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찾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 별의별 걸 다 알게 돼요.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이건 노하우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모르는 거지 오래오래 하시다 보면 결국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라떼만 너무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반인이라 그렇고 원래 커피를 잘 하려면 에스프레소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해야 라떼가 맛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 스페셜티도 있고 시면이라는 곳인데 시면이 바로 이곳에서 하는 시그니처 샷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새로운 곳이니까 시그니처로 먹어봤겠죠. 이 커피는
뭐냐면 저는 모르고 먹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 번도 안 찾아보고 먹었는데 저희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간 곳이라서 그냥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꽃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신 있고 라떼도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니까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신다면 혹은 또 라떼를 좀 여러 번 먹어보셨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메리카노 시면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처음 갔을 때는 일회용 잔에 받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일회용 잔에 나오고 한 입 먹으면 먹은 입술 자국이 뚜껑에 다 남아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짐벌 샀잖아요. 오즈모 모바일 3 샀는데 디지털 로마드 한다는 핑계로 샀습니다. 이런 특이한 기능까지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참 그 사진 있잖아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사진을 올렸는데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지만 특히 썸네일 같은 데 사진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연말정산 이런 거 하실 때는 지자체에 있는 캡처 같은 거 해오니까 사진에 글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거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검색 엔진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한두 개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들 중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그렇게까지 숨겨서 노출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한 거니까 너무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됐구나라고 단정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에 글자를 넣는 거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대부분 문서 형태의 사진이 들어가는 포스팅이 될 거잖아요. 그럼 모두가 똑같이 문자가 들어간 사진을 쓰셨으면 모두가 똑같은 페널티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그 혹시 무슨 자동차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 BMW 520D가 그 강남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불렸잖아요. 다른 묵고 타봤지만 좋은 차인데 520D를 강남이라는 지역에 가면 국산 중형차 취급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들도 키워드에 따라 이게 강남에서 보여지는 키워드냐 아니면 저기 어디 시골 혹은 주택지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리는 키워드, 내가 브랜딩하는 주제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까지 맞춰야만 상위 노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그 블로그가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도로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흑백처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고방식을 조금 더 열으셔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피 내리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라떼 꼭 드셔보시고 아메리카노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